정부와 화물연대 협상 결렬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임박했습니다.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파업 닷새만인 어제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. 한편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과 관계없이 더 강력하게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